오늘은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낮까지 비가 오겠습니다. 또 강원 영동에는 밤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. 한편 남부지방을 중심으로는 낮 기온이 25도 이상 오르는 곳이 있어 다소 덥겠습니다. 그럼 자세한 오늘 날씨 살펴보시죠. 오늘 중부지방은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고 그 밖의 지역은 동쪽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습니다. 아침 최저 기온은 15에서 21도, 낮 최고 기온은 21에서 28도가 되겠는데요. 남부지방을 중심으로는 낮 기온이 25에서 29도로 늦더위를 보이겠습니다. 한편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낮까지 비가 오겠고 강원 영동에는 밤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는데요. 예상 강수량은 강원 영동에 10에서 40mm, 그 밖에 중부지방과 경북 동해안, 울릉도 독도에 5에서 10mm가 되겠습니다. 토요일 오전까지 동풍의 영향으로 강원 영동과 경상 동해안에는 비가 오는 곳이 있겠고요. 일요일부터 월요일 사이 전국 대부분 지역에 또 한 차례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. 새벽부터 아침 사이 남부 내륙 곳곳에는 안개가 짙게 낀 곳이 있겠으니 교통안전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. 지금까지 웨더뉴스 오늘의 날씨였습니다.